지금부터 제122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키스텝 재정투자분석본부장 황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키스텝 수요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2번째 시간으로 국민대학교 정구민 교수님을 모시고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키스텝 김상선 원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텝 122회 수요 포럼 오신 분들 참 환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금 어려운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귀한 발제해 주시는 국민대학교 정구민 교수님과 또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그 LG전자 정재운 수석님, 건국대학교 조기춘 교수님,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재관 본부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방금 소개받으신 것처럼 미래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미래차는 그 빅3 3대 분야 중에 하나죠. 요즘 한참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 헬스라든가 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미래형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와 함께 이제 뭐 4대 플랫폼이라든가 8대 선도 분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80년대, 90년대에는 정부가 모든 걸 다 주도해서 그 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뭐 더 이상 그런 전략이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떤 혁신 성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노베이션 전략에서 기업의 역할이 주된 역할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미래차 분야에서 국가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또 정부가 뭘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해서 하는 그런 전략은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와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력을 하는 가운데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수요 포럼에서는 특별히 이 미래차 분야에서 국가가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져가는 게 지금 그런 전략이 과연 적정한지, 혹시 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정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 해보고요. 특별히 민간 쪽에서 어떤 부분이 스스로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인지, 정부에서는 과연 일반적으로 나와 있기는 뭐 기초 연구를 육성한다든가 또는 뭐 인력을 키워준다든가 인프라를 조성해준다든가 생태계를 만들어준다 그런 것들이지만은 이 미래차에 좀 특화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키스텝에서는 이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금년 같은 경우에 24조 2천억인데요. 24조 2천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분야별, 목적별, 단계별 이런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신 의견들이 국가 R&D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발제자님, 토론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정구민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포럼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정 교수님은 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스타트업 그 기업들의 자문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부처들의 뭐 자문위원회, 뭐 협의회 뭐 등등 이런 민간 전문가로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민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제
이제 예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요새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부처나 지자체 쪽에서 활동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동시에 고민도 많이 있고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변화 정부 역할 쪽에 보면은 뭐 정부 역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프라를 깔아줄 것인가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직접 육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자체 고민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미래 도시의 모습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간단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기존의 차량과 같이 묶이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도시를 설계할 때 그럼 거기에서 사용자들을 또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표는 많이 있는데 뭐 나중에 토론하면서 좀 보시면 되니까 쭉 넘어가면서 한 40분 정도 제 발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기 올해 지난 2학기하고 올 1학기까지 연구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외국을 좀 갔어도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미국에 왔다 가고 그랬는데 근데 취업도 막 고민하고 고생하고 해서 올해는 좀 다른 어프로치를 좀 취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쪽하고 이제 LG전자 자문교수로 좀 출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LG 출근일인데 예, 우리 이제 정재현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관련 사회이사 두 분들이 좀 맡고 있고요. 유블럭스는 팅크웨어를 가지고 있고 휴맥스는 휴맥스 모빌리티에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업체 인수해서 그 주차장 업체를 인수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결국 건물을 같이 보게 되거든요. 건물하고 도시를 같이 보게 되는데 그 모빌리티의 변화라는 게 단순히 어떤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생활 전반적인 측면, 도시적인 측면, 빌딩적인 측면 그 확대해 나가는 측면들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타트업들 좀 도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최근에 빅3 하면서 나가는 부분들 정책자문단 회의가 이제 내일 모레도 좀 하나 좀 있고요. 네, 먼저 시작해 하기 전에 잠깐 좀 몇 가지 좀 이해 오해 잠깐 좀 보면 자율주행 대가이신 선우명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가본 길만 갈 수 있다. 예,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술들이 자율주행차를 생각하면은 자율주행차를 그냥 무조건 사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갈 수도 있고 생전 안 가본 뭐 저쪽 산간 지역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본 길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상당히 제약적인 거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뭐 미국이나 중국의 자율주행차 한국에 왔을 때 과연 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의 로컬 쪽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도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어떤 그 지역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지역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 결국 지자체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현재 자율주행차는 아직 그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를 달릴 정도의 기술까지는 좀 안 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CES 통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 결국 교통의 변화가 도시의 변화를 가져온다. 제 고향이 충주거든요. 여기 근처인데 여기 예, 여기가 상당히 친숙한 지역인데 예, 그 충주란 지역은 보면은 이제 옛날에 강을 따라서 발전했던 도시였고요. 철도나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약간 소외됐다가 이제 최근에 고속도로 뚫리면 다시 또 이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의 변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 좀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험의 확장이라는 측면은 좋은 경험을 했던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누면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도 성장해 간다. 뭐 차량 공유를 탔더니 항상 좋더라. 그럼 그게 활발해지고 이런 부분들 또는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모빌리티는 결국 그 소멸해가는 이런 부분 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상당히 세분화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써놓은 부분 결국 이제 어떤 부분이 되냐면 단순하게 완전 자율주행 차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상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보면 그럼 완전 자율주행 차 올 게 너무 멀었는데 우리가 왜 그걸 고민해야 되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 차로 갈 때까지는 멀었지만 그 과도기에서 그 진화 방향의 과도기에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품어갈 것인가 서비스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세분화될 거다. 지금도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했던 서비스는 셔클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반경 한 2km 내에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버스는 정해진 루틴만 가는데 그냥 사용자들이 호출하면 그 호출한 데서 목적지까지를 자동으로 배차를 해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게 나중에 자율주행을 가면은 조금 더 확장이 될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도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졌는데 아직 대중교통이 없다. 그럼 셔클 같은 걸 투입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전국 뭐 17개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 이런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마 정부 정책 쪽에 상당히 좀 바라봐야 될 부분 뭐 어떤 게 있냐면,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제 과잉 공급기를 거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승차 공유가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그럼 승차 공유가 되면은 과연 엄청 좋은 건가? 저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서비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승차 공유가 활성화되면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도로로 다 나오면서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요를 다 맞추려면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얼마나 파괴적인가, 현재 서비스 모델에서 상당히 파괴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라든가 도로 교통의 문제라든가 비용 증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 교통 문제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차량 공유를 위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논쟁이 많이 되고 있지만 타다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승객이 이제 차라는 게 기존의 운전자 중심이 아니라 승객 중심으로, 패신저 중심으로, 그럼 패신저를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발전 방향들을 한번 좀 짚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딥러닝은 이제 뭐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페이지 보시면 되고, 역사로 볼 때 이제 2010년에 구글 자율주행차가 2020년에 뭐 자기들이 다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이제 못 간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2018년에 구글이 세계 최초로 이제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2010년 구글이 좀 얘기하고서 이제 자동차사가 처음 자율주행을 얘기한 게 201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고요.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 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여기서 좀 보면 현대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레벨 2 자율주행에서 상용화 상당히 빨랐거든요. 거의 뭐 미국 다음 수준, 현대도 뭐 그 다음 수준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벤츠 같은 경우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떤 도로가 잘 깔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레벨 3는 빨리 갈 수 있을 건데 다만 도심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는 조금 더 가야 된다 이런 게 좀 하나 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레벨 3, 레벨 4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하게 이제 디파인이 되니까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 레벨 3는 이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4는 이제 도심 주행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하는 부분을 레벨 3로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잠깐 이제 SA 표를 보시면 여기 요거 상당히 완화된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트래픽 잼 쇼퍼에서 이제 저속에서의 자율주행을 차가 책임지는 부분을 뭐 예로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레벨 4 부분은 이제 로컬 드라이버리스 택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확장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 좀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이제 가는 수준을 좀 보면 레벨 3 부분들, 고속도로 자율주행 부분은 이제 자동차사가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레벨 4 부분은 이제 시범 주행 부분. 그러니까 레벨 3는 거의 상용화 갈 것 같고 레벨 4의 도심 주행은 어디까지나 시범 서비스로 전 세계에 많이 좀 이제 있을 거다. 요 수준을 이제 현재의 자율주행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 얘기 좀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지금 자동차사 자율주행이 엄청 늦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늦어지는지를 잠깐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서 더 늦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은 독일에 자동차를 사주고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중국에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독일 차가 잘 안 팔리는 거고요. 작년에 독일 3사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 이제 순이익이 마이너스 64%, 뭐 BMW 마이너스 30%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뭐 다른 요인도 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냐면 자율주행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018년 초에 주요 자동차사 계획은 어떻게 됐냐면 2021년도면은 레벨 3를 고속도로에서
활성화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18년까지 미국과 서유럽의 주요 도로의 정밀지도를 히어가 구축을 해서 그걸 가지고 2019년 테스트하고 2020년부터 활성화해 나간다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늦어졌냐면, 네, 아직도 정밀지도 구축이 안 됐습니다. 독일 회사가 투자 여력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또 직격탄을 또 유럽 자동차사들이 맞으면서, 네, 중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죠. 유럽도 뭐 4월 같은 경우에 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97%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나오는데 거의 마이너스 80%. 그래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좀 늦어질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2018년도의 계획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올해죠 이제 비엔나 협약해서 운전자 주시 의무 개정하면 레벨 3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늦어졌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 2년 정도, 2023년 정도가 돼야 자동차사가 비로소 레벨 3를 가져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레벨 3에 대한 거를 또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팔리고 있는 차량 중에는 레벨 3가 없습니다. 이제 자동차사 중에 뭐 이게 레벨 3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만 레벨 3는 어디까지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율주행 중에 자동차사가 책임져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제도 하에서 뭐든지 다 자동차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대만에서 테슬라 사고가 있었는데 역시 운전자 책임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팔리고 있는 차량 중에 레벨 3는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뭐 얘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아마 올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좀 미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반대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구글이나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IT 업체들 비롯해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사 중에 그나마 이제 현대기아가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올해 이제 수익 예측을 보면 현대 마이너스 7.4%, 그다음에 기아차 마이너스 21%인데 뭐 독일이나 뭐 주요 자동차사들 보면 거의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60% 이렇거든요. 그 순위 감소량이. 그러면 현대기아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타랑 잘 붙여서 가면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 상에서 이제 레벨 4에 대한 고려는 도심에 대한 부분이죠. 도심에서 구글 웨이모라든가 다임러 보시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도심을 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시범 서비스 수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세종, 울산, 대구, 상암, 시흥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실증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나온 업체들이 다 주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예. 이재용 본부장이 계신 여기 예, 자동차 연구원에 카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맨드 솔루션,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A2G, 그다음에 이제 여기 차세대 융합 기술원, 그 정도가 지금 메인이 되고요.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뭐 토로 드라이브 정도. 그래서 한 언맨드 솔루션, 오토노머스 A2G, 토로 드라이브 한 3, 4 정도를.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스타트업 중에 그런 잘하고 있는 3사를 더 키워줄 거냐 아니면 다른 스타트업을 육성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자체들을 보면은 3사 위주로 좀 가는 전략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심 주행의 어려움, 이제 좌회전 문제인데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전에 저 이재명 지사님이 판교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가 멈칫됐습니다. 그러니까 출렁하는 게 좀 나오는데 목을 딱 잡고 내리세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글도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아마 겪어보신 분이 있어요. 저 한 번 2년 전에 한번 겪어봤는데요. 좌회전을 하는데 앞차 갑자기 급정거를 해요. 근데 앞차를 왜 그랬냐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저게 좌회전이지 나한테 다가오는지를 판단을 못한 거죠. 자율주행차는 그게 심합니다. 갑자기 있으니까 뒤에서 퍽 받아버리는 거죠. 구글 자율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화난 운전자들이 자율주행차를 보면 쫓아가서 앞에 뭐 급정거를 하고 그러는데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잘 서요. 잘 멈추니까 사고를 안 나는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 그 나온 그거의 공식적인 적을 보면 뭐가 있냐면 차는 좌회전을 했는데 이쪽에 있던 뭐 그 취재 차량이 너무 가까워 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지금 네, 판교에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이 거의 뭐 구글 수준이라 이렇게 볼 수도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끼어들기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그다음에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헤매고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운전 초보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데 앞만 보고 딱 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주위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차선을 넘어선 문제가 생기고 360도 센서 배치라든가 주위 차량의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들 이런 연구도 좀 많이 좀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2018년에 이제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은 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서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큰 충격을 주면서 워스트 케이스에서도 어떻게 동작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그 또 자율주행의 또 변환점이 되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행자가 밤에 건넜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유가족이 어떤 소송도 냈냐면 이게 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로 넘어간 거다. 소송도 냈는데 뭐 그거는 뭐 이거랑 직접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소송도 내고 어쨌든 보행자 잘못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그 기술적으로 저 자동 긴급 제동이 동작을 안 했다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버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인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차도에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이 안 돼 있고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요 사고에서 이제 구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거를 시뮬레이터에서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처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고 상황이나 고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모으기가 힘든데 그런 걸 시뮬레이터에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터는 상당히 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방향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미국의 SAE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쭉 모아가지고 자율주행차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아, 이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면 레벨 3를 줄게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함축돼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좀 관련 부처에서 좀 봐야 될 부분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안 낼 수가 없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에 벗어난 걸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느 정도 면책을 주겠다는 얘기. 뭐 면책까지는 아니라 책임을 줄여주겠다는 얘기. 지금 이제 가장 그 자동차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 옛날에 뭐 도요타 사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케이스가 많으면 실제 테스트하기 어려우니까 AI 엔진만 떼어가지고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하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가 최근에 많이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상황이 실제는 발견 안 해도 시뮬레이터에서 계속 넣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 이제 자율주행차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 센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뭘 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글이 5월에 5세대 자율주행차를 내놓으면서 이제 이미지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로 이제 뭐 영상은 아니고 3D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선보였고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면 밤에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좀 있었던 이제 부분이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뭐 여러 부분이 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날씨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클리닝 문제 가다가 예,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씻어줄 거냐. 라이더도 비슷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레이더를 좀 많이 쓰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위치 인식은 지금 GPS 가지고 하는데 이제 사람은 일어나면 주위를 딱 보고서 내가 어딘지를 알지만 차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영상 비전적으로 하면은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든가 아니면 계절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지도를 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그래서 지하 지도가 있습니다. 지하는 잘 안 바뀌니까 지하 지도를 가지고서 MIT에서 좀 해보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G에서 뭐 잘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 이제 자율주행 구동부가 있으면 위에다가 뭐 여기 공간 실내 공간부를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낮에는 버스로 쓰다가 밤에는 트럭으로 쓰고 뭐 이런 얘기도 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홈 융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는 그러지만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거는 이제 차에 좀 들어갈 거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제도 부분에서는 핵심은 이제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주시 의무가 2020년 개정이 되면서 차가 책임지는 이제 제도 개선이 좀 있을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동차 손해보장법을 개선을 해서 차가 사고 났을 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꿨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올해 혼다가 레벨3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예, 물음표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는 대략적으로 이제 네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량 관리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좀 보시면 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떤 서비스고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내 자율주행차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람이 승차 예약을 하면 오고요. 뭐 지금 뭐 카카오 비슷한데 드라이버가 자율주행차인 거죠. 그러면 타고 가고 그런 부분들을 주문형 교통 서비스, 교통을 주문한다 해서 온디맨드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우버가 이제 처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람의 이동인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있고요. 도시 측면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활발해지면 굳이 뭐 우리가 도시 내에서 비싼 데 살 필요 없이 좀 역도시화로 좀 환경이 좋은 데 나가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 그럼 굳이 그러면은 복잡한 서울에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신도시를 자율주행 전용 신도시를 하나 국가에서 만들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 이제 자율주행차에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나온 건 패신저가 되는데 그런 승객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로는 약간 다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유에 맞는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 지금까지는 운전자에 맞는 차량만 설계를 했는데 공유에 맞는 차량, 사람이 패신저가 되면 그런 차량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패신저의 행동 데이터나 뭐 도시의 모습 이런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물의 이동이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사람이 이동을 안 하니까 배송 서비스가 이제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생산하고 생산 이후로 뭐 주문, 생산, 배송이 융합되고 소비, 제조, 유통이 이제 융합되는 부분들. 그리고 배송은 이제 결제랑 맞물리기 때문에 이제 금융 쪽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배송 차량하고 로봇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자동차사들이 고민을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복잡하니까 밤에 배송하면 좋은데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배송하시는 분들이 고민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배송되면 물론 다른 얘기지만 자율주행 배송과 로봇이 붙어서 밤에 배송하면 도시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배송 데이터의 확보 부분, 결제 연동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크게 관심이 높아지는 건 자율주행 관리 서비스거든요. 관리 서비스라고 하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차의 정비 주유 세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서비스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차량 공유는 더러운데 승차 공유는 깨끗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차량 공유는 다른 사람이 쓰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써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 클리닝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제 승차 공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다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클리닝 서비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차량 공유에서 약간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고장 진단 부분이죠. 우리가 영화에 많이 보는 것처럼 브레이크 라인을 딱 끊었는데 그거를 진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어디 이상이 있으니까 타지 마. 그래서 고장 진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소카만도가 이제는 고장 진단 서비스를 차량 공유 입장에서 좀 보겠다라고 해서 브레이크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관리 서비스가 이제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마카롱 택시하고 그다음 벤텍스라고 CS에서 참가한 업체가 있는데 그 벤텍스의 항균 항바이러스 물질을 차량 내에 입히는 거죠. 그리고 코팅을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뭐 소독이 되고 살균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클리닝 서비스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주문형 서비스로 해외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주의 세차가 내가 있는 장소에서 주문하면 오는 서비스들이 미국에 상당히 활발하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문형 주유는 제도적으로 걸려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장 진단을 위한 투자 방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계적인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AI나 이런 부분 좀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실내에서 컨텐츠를 즐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앞으로는 뭐 이제 차량의 실내 공간이 운전석에서 뭐 영화관으로 바뀐다 이렇게 봤을 때 자율주행차 미래가 간다고 봤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컨텐츠를 맞춰줄 것인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우버의 우버 익스페리언스 같은 경우는 뭐라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충주까지 한 30분 걸리면 사용자가 이동하는 30분에 30분에 맞춘 음악이나 비디오 컨텐츠를 사용자한테 내려주는 거죠. 그 사이에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서비스에 알맞은 차량 구조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은 진동이 있어서 안 되고 뭐 전기차나 수소차는 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금융의 부분들, 이제 차량이 스스로 결제하는 거죠. 지금은 정비주의 세차를 운전자가 하는데 차가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를 고쳐야 됩니다. 결제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자율주행차의 지능이 올라가면 자율주행차 가출을 했는데 고지서만 한 달에 날아온다고 주유나 저 충전은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시티를 지금 엄청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존 도시에다가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자율주행 전용 도시를 설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 중간 모델로 다들 이제 자율주행 셔틀 레벨 4 시범 서비스 정도를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멀티모달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이제 뭐 플라잉카 연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원 옥상에다가 플라잉카를 딱 타고서 서울로 금방 가는 뭐 이런 모델들 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디스럽션, 얼마나 파괴적인가. 예를 들어서 승차 공유가 들어오면 허용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파괴적인 거죠. 근데 그 파괴적인 만큼 소비자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럽션 부분이 있고요. 코스트 비용적인 부분, 컨제션 도로교통 부분, 환경보호 부분. 그래서 환경보호 부분에서는 이제 전기차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시 설계하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유럽에서 고민을 해봤더니 전기차를 활성화하려면 이런 모델이 괜찮겠다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 지역에는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게 좀 어렵고 막 이러니까 물론 이제 컨센트 빼서 뭐 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건 뭘 생각했냐면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땅 가격이 싼 데다가 거대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가 뭐 공유 차량 들어오고 개인 차량 거기 주차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퍼스널 모빌을 타 가지고 집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모델은 사실은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도시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디스럽션 파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그냥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데 내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집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도시 설계자들이 고민하는 부분하고 사용자가 느끼는 부분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시 환경에 대한 고민과 사용자의 편의성이 있는데 사용자 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들은 다 실패했다. 이게 지금까지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지자체 면에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코로나 사태로 이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서 전기차가 많이 팔렸을까?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거기엔 지금 테슬라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이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하나 좀 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맥킨지 보고서인데 결국은 어떤 그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자율주행은 어렵다는 거죠. 복잡한 도시는 거기는 어떤 공유 차량을 통해서 교통비를 절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선진국의 한적한 도시가 자율주행차 도입에 뭐 최적이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되면 뭐 자동차 수가 20%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나 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발전 전략이고요. 네. 여기부터 잠깐 좀 이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체 중심의 성장이거든요. 어제도 이제 뭐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에서 규제 얘기를 잠깐 하시는데 미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업체들이 예를 들어 구글 웨이모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구를 해요. 아 우리가 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테크놀로지를 장려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자율주행차에 책임을 둔다고 그랬네. 그 자율주행 사고 났을 때 책임 보험을 통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해두면 좋은 겁니다. 근데 옛날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 뭐 몇 조 대의 그런 배상이 되니까 회사가 휘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이 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업체 중심의 성장이 분명히 있고요. 중국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정부 중심의 성장이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사가 아직 자율주행차를 활발하게 할 기술이 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바이두, 텐센트, 화웨이 같은 IT사들이 기술을 받쳐주고요. 이전 전에 이제 북경 모터쇼 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T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 기반에 자율주행은 오히려 우리가 좀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 이제 정부의 지능 정책과 지원 정책이 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IT사들이 주로 보는 부분은 이제 5G AI 그다음에 어댑티브 오토사를 묶어서 가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는 어느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잠깐 이제 뒤에 잠깐 좀 보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 부분이 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전에 애플이 직원을 200명을 해고를 했거든요. 자율주행 쪽에 200명을 해고했는데 해고하고 난 인원이 1,400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1,600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GM 크루즈가 자율주행 부분 8%를 해고를 했는데 1,600명 중에 144명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이제 한 수천 명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율주행 업계에 있는 분들 다 모아도 학계를 다 모아도 1,6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 모델에서는 결국 어떤 정부와 업계가 좀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한계가 좀 있으니까 어떤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랑 경찰청도 같이 막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갈 것 같고요. 뭐 책임보험의 보험제도 개선 부분. 아까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자율주행 연구자 입장에서는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좀 있고요. 다음에 면허와 관리 부분이죠. 기존에는 사람에게 면허를 줬는데 이제는 차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거를 측정을 할 것인가. 자율주행 면허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이 각 회사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제 지금 대만 사고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벤츠 사고랑 좀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벤츠 사고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그 벤츠 차에 있는 기능을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용자는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버스가 정지했는데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가 있냐면 들어있는 ADAS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자가 어떻게 알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문제되는 게 이제 중고차 관리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력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을 지금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도로에서 써보거든요. 가슴 떨면서 써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면허에 이걸 어떻게 포함돼서 좀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보 보호나 서비스 활성화 부분들 그건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이 실증 사업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1세대에 진행했던 지자체들 중에 아주 고생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업체들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냐면 자율주행을 생각하면 이런 기술을 모으면 돼라고 해서 1세대에서 그거를 과제를 했는데 1세대가 끝나면서 이 기술들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자체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정책은 아까 뭐 그런 자율주행 스타트업 3사들 잘하는 스타트업들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을 실증 사업에 좀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그 실증 사업을 위한 예산 배분 부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R&D 테마가 용어가 하나라도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쓰면은 그 다음에 쓰지를 못해요.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 자율주행이 상당히 이제 그 기술 개발이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포트해 줄 수 있을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만 하질 못하고 더 센 거를 붙이면 네, 그 다음 사람이 고생하고 막 이런 게 좀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진화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정책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패신저의 경험 데이터에 대한 부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쪽에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 셔틀 모델. 지금 자율주행차가 비싸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셔틀을 가지고 중소도시에 확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전 세계가 같은 부분인데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가는 부분들, 도시 모델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스마트시티 설계 부분을 좀 묶어가는 방향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다 스타트업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업들 키워드는 거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나오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라든가 뭐 LG라든가 모비스나 만도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과제랑 어떻게 묶을 수 없을 것인가. 근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런 대기업의 기술들하고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업 지원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하드웨어 관련해서 이제 좀 나오는 부분들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자율주행 센서를 들면은 뭐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비트 센싱 같은 레이더 업체가 있고요. SRS 카메라 한웨이컴 같은
라이다 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해외의 OEM들하고 직접적으로 영업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뭐를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모비스나 만도에서 자동차에 필요한 스펙을 내려주고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센서를 달아서 실험도 해주고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조금 부품사를 대기업 부품사를 지원해서 그런 걸 만들면 그게 하나의 레퍼런스가 돼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세계 최초의 라이다를 장착한 게 이제 아우디 발레오의 라이다인데요. 그게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들의 센서를 검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부품사들의 그런 역할을 조금 더 넣어주면 어떨까. 결국 어떤 지금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뭐 이제는 그 좀 스타트업 지원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좀 묶어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좀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이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 중심의 실증 사업이나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타산업 확산은 이제 뭐 UAM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특수 목적 차량들이 나옵니다. 뭐 자율주행 청소차도 있고요.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차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앰뷸런스도 있을 거는 특수 목적 차량들을 지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본 거는 차량을 공유하면서 사람을 나르는 측면을 봤는데 특수목적 차량들은 또 약간의 또 어떤 안전성이라면 조금 낮춰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센서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측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레이더 업체들이 하고 있는 과제들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 분들을 코로나에서 좀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카메라를 달 수는 없으니까 레이더를 설치해두면은 동작을 좀 동작만 우리가 가져오면 사생활 보호도 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레이더나 라이다 시장은 자율주행은 멀었는데 엉뚱하게 다른 산업용에서 엄청나게 많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완전 자율주행만 볼 것이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진화를 생각하고 그 중간 단계에서 상용화되는 모델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다 끝났고 그래서. 결국은 주문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 부분들, 그다음에 차량이 변할 거고, 그다음에 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컨텐츠나 뭐 관리 서비스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2020년은 이제 3, 4단계를 위한 자율주행 진화의 전환점이 될 거고 레벨 3 상용화가 시작이 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레벨 4 정도의 시범 서비스가 활성화될 거다. 이 정도로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코로나 사태로 다들 어려운데 그래도 뭐 현대기아도 좀 여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경제를 돌렸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보다는 난 거죠. 네, 괜찮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지금 예타 과제와 뭐 현대기아의 여력 부분, 그다음 스타트업들 좀 묶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나중에 질문 있으면 이메일 주시고요. 네. 1004는 제 생일이 10월 4일에서 적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자율주행이 바꾸는 미래 변화가 굉장히 뭐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하지만 현재 국내외 현황을 보면은 조금 지연되는 이런 추세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슈들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 정부 민간 협력 방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세 분 전문가 분들의 지정 토론 이후에 이제 플로어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융합과학기술원 조기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스마트카 연구본부의 이재관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 LG전자 차세대 표준연구소의 정재훈 수석님 모셨습니다. 네, 그럼 조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조기춘입니다. 예, 정범인 교수님께서 저도 모르는 이 큰 미래, 큰 그림을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이제 2018년부터
건국대학교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라는 곳에서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 연구랑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 오기 전에는 네,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뭐 발레오 아우디 해서 라이다를 최초로 양산한 이제 프랑스의 발레오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이제 파리 시내 자율주행을 위한 레벨 4, 5 자율주행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건국대학교에서 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뭐 경험이 많지 않고 뭐 정책적으로 큰 방향을 제시할 수준은 안 되지만 현재 실무에서 이제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로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유럽 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하신 자율주행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실무 연구자로서 자율주행 네, 세세한 기술 지원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네,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게 이제 기술 성장 방향이 이제 업체 중심의 성장인 뭐 미국 사례와 이제 정부 중심의 이제 성장 방향인 중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EU 쪽 이제 자율주행 기술 성장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은 1990년대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 지원이 쭉 지속이 됐으며 또 이제 유럽의 많은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 업체에서는 이제 ADAS 기술을 바탕으로 레벨 1부터 이제 차근차근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하고 EU의 협력으로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서 현재 이제 유럽의 많은 이제 제조사라든지 부품 업체들은 세계 최고의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제 경험으로도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이제 프랑스 정부라든지 아니면 EU에서 지원하는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사의 이제 단기적인 회사 수익과 이제 직결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업체와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당연히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먼저 이제 정부 주도, 정부가 이제 끌어줘야 되는 방향으로는 이제 인프라라든지 법 제도 이런 부분에서 정부 중심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뭐 자율주행 차량 기술이라든지 ICT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업체 주도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정부랑 이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이제 살려서 네, 성공적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 실무 연구자로서 몇 가지 이제 기술 지원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딥러닝은 상용화가 시작이다 이제 자율주행에서 딥러닝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현재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 기술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지 분야,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인식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분야의 딥러닝을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훈련용 데이터셋, 이제 실제 도로에서 얻는 데이터셋이 진짜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 훈련용 데이터셋은 이제 업체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던가 아니면 공용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몇몇 기업하고 연구소에서도 이런 공용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국내 이 국내 특성에 특별한 이 국내 특성에 그 상황을 커버하기에는 아직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다양성이 좀 많이 부족 해서 저도 지금은 이제 해외에 많은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도로에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국내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어떤 자율주행 빅데이터 구축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런 빅데이터 구축이 된다면 어떤 자율주행 연구뿐만 아니라 뭐 기반 연구인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기계 학습 주변 다른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정국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worst case, 이제 자율주행 차가 가기 어려운 그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조합, 뭐 예상치 못한 케이스가 있는, 특히 뭐 서울 도심이라든지 이런 도심 환경에서의 레벨 4, 5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자체, 자율주행 안에만 있는 기술로는 굉장히 해결하기,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4, 5 수준의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뭐 도로라든지 통신 아니면은 뭐 도로 위에 센서, 뭐 통제 센터 이러한 인프라들이 주변에서 이제 받쳐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인프라 관련해서 정밀지도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 있을 때도 이제 가장 많이 맡았던 부분이 자율주행 자동차 정밀지도 관리하고 뭐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많이 맡아서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뭐 히어라든지 텀텀 데이터를 가지고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이제 정밀지도 데이터를 사용할 경험도 있었는데요. 네, 국토지리정보원의 이제 정밀지도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 관점에서는 뭐 정밀도라든지 정확도 아니면 다양성 측면에서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히어라든지 텀텀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에서 이걸 활발하게 진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거는 어떠한 그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유지 보수 측면에서 좀 더 나아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밀 지도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이제 연구자나 아니면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 구축 중에 있으며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면, 또 유지 보수 측면, 이제 정밀 지도는 계속 환경이 바뀌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업데이트 측면에서는 뭐 현재 우리 국내 ICT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밀지도 사례처럼 자율주행 자동차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 인프라의 사용자 서비스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든지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많이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 인력 양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네, 앞으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기계, 전자, ICT, 뭐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도 뭐 이미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융합 인재를 많이 이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인력 양성을 많이 해도 전부 다 대기업에만 가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프랑스에 있을 때 이제 나비아라는 이제 자율주행 셔틀 분야에서 이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레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옆에서 기술 지원을 해서 옆에서 굉장히 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기술적인 거 그 자체보다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자체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실현했다는 것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이제 도전적인 뭐 핵심 기술 부품이라든지 참신한 모빌리티 서비스 발굴을 위해서 스타트업 뭐 취업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지원과 장려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유럽에서의 경험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정밀지도 포함한 인프라, 인력 양성까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범 부장님. 네, 네. 오늘 저기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구민 교수님, 제가 내용을 보면서 야, 저 방대한 내용을 40분에 발표하시는 보고, 야 역시 전문가시구나. 그래서 제가 저기 준비한 내용은 정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현장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하고 완성차 현황하고 정부 역할, 국내 현황, 투자 방향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시장 환경은 작년 오늘 저 정국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10월 15일 날 그 현대차 남량연구소에서 문 대통령이 모시고 이렇게 2030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선포식 그 내용을 저 했습니다. 그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이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도 똑같아가지고요. 그럼 미래차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하게 생각하실 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정의가 이렇게 못 잡으신 분인데 이게 뭐 간단합니다. 수소 전기차하고 그리고 자율차하고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30년까지 신차의 20-30% 정도 수소 전기차로 이제 하겠다. 이거는 보고 확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는 레벨 이것도 이제 보고 확산 쪽에서 레벨 3 이상 신차의 50%, 그리고 레벨 4는 이제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서비스 쪽에는 이제 매년 30% 시장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혁신적인 걸 찾아서 이제 비행 발굴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가까운 일본이 저희 이제 경쟁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워낙 이게 다른데 결국 저희가 산업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일본이 저희는 이제 그 SIP라고 해서 스트라테지 이노베이션 프로모션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율주행차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뭐냐면 자동차하고 인프라하고 융합된 형태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걔네들이 ITS가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그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원래 작년부터 개도국하고 이제 우리 개발 도상국하고 그리고 신흥국의 정책 결정자들 이렇게 불러서 일본에 이제 테스트베드 보여주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징 수출 전략 품목으로 해서 자동차하고 그리고 인프라하고 같이 패키징을 다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절대로 이제 들어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큰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도쿄 올림픽에 이번에 그거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저는 코로나 19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2-3년 이게 지연될 것 같습니다. 연기되고 축소되고 이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완성차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GM이 크루즈라고 해서 뭐 자율차 스타트업 인수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완전 자율주행차 오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빌리티 서비스 전개도 하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 폭스바겐 AT라고 이렇게 자회사 설립해서 이제 서비스 이제 상용화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공유 서비스 지금 벌써 하고 있고 그 도요타 관련해서는 거기 그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우븐시티가 나오는데 이 우븐시티가 이제 거기 그 직물이거든요. 직물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도요타가 그 시작이 도요타 방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방직을 직물짜듯이 이제 스마트 시티 미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그 얘네들이 이번에 CES 2020에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현대자동차 발표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게 얘네들 구체성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삽을 뜨겠다. 예. 거기 어디다 삽을 뜨겠냐면은 후지산 밑쪽에 거기에 그 도요타 공장 폐쇄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히가시 후지 공장이라고. 거기에 이제 거기 한 2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 이걸로 해서 우리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자율주행차 그리고 서비스 로봇 그리고 스마트홈 그리고 거기 베이스에 AI 빅데이터 IoT 근간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서 도요타 관련 사람 2천 명을 상주를 시키면서 그걸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이제 도요타의 사업 구조나 사업 모델이 바뀌고 있어요. 일본에 가보시면 도요타 판매 딜러들이 네 개 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차랑 기본적인 플랫폼은 같지만 이제 사용자의 그게 니즈에 맞춰가지고 얘가 이제 차량의 외관이라든지 실내 디자인 그리고 엔진 이런 튜닝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지금 네 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요타가 소프트뱅크하고 모네텍이라고 해서 서비스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다이바라고 해서 이제 동경 거기 남쪽인데요. 재미있는 게 거기 서비스 카쉐어링 서비스를 하는데 이름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건도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오공. 예, 그래서 그 킨도운이라고 해서 이름 일본 말인데 그게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내가 서비스 받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판매망 네 개를 통합을 하는 겁니다. 왜?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개를 다 이제 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 구조도 추진 체계도 도요타 내부의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도요타도 기계 중심으로 하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협조가 잘 안 돼요. 각 디비전별로. 그래서 그리고 임금이 현대차 임금보다 낮거든요. 평균 임금이. 그 좋은 애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샌프란시스코에다가 실리콘밸리 쪽에다가 TRI라고 해서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회사를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동경에 가면은 니온바시 여기라고 신니온바시 그 근처에 한 500명 있는 그런 쪽인데 거기는 구글 같은 회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완성차도 지금 새로 사업 모델 관련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정부 역할은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게 산업 특성이 굉장히 하이리스크 기술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빅데이터 관련 쪽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센싱 기술, 통신 기술, 제어 기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 게 안전 설계입니다. 자동차라는 게 고속으로 이동을 하는 이동체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제도도 그리고 장시간 실정이나 또 그 차만 지능화돼서 고도화되는 게 아니고 인프라, 도로교통이나 통신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많이 뭐냐면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지 마중물 역할로서 이게 산업으로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산업 특성상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 강소기업을 잘 육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모빌아이라는 회사가 인텔에 2018년에 이제 153억 불이 인수가 됐는데 그 회사를 제가 만난 게 2001년에 만났거든요. 그때 만났을 때 50명밖에 안 되는 벤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쯔비시 자동차에 그때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세계 최초로 양산한 데가 미쯔비시고 차선 유지 지원 장치라고 해서 엘카스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데가 닛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영상 솔루션을 팔려고 이제 와서 했는데 얘네들이 그때 지금 뭐냐 하면 50명 되는 게 20년 만에 이렇게 18조 규모를 키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8년 동안 양산 프로젝트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강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8년이나 10년 동안 어떻게 이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케어해 줄 수 있냐.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투자 부분 이런까지 다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은 통신 인프라는 우리가 우수한데 지금 보면은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역량은 굉장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이제 앱티브라는 미국 회사에다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2조 4천억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앱티브가 이제 투자했는 개발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모든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 양산이 되고 또 현대자동차 이걸 다른 세계에 이제 진출할 때 그게 되느냐 하면은 그건 다릅니다. 아까 저기 우리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스케이스 시나리오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다르고 제품이 달라집니다. 또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한국에 만약에 자기 솔루션을 여기에서 한국 시장에다 뭘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개발비를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어떤 개발 역량이 이제 강화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타깝게 이제 과기부 산업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별 우리가 지금 그 수준이 세계 최고 대비 한 83% 정도 수준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게 통신 판단, 인지 판단, 통신 교통 이런 쪽이 있는데 인지 판단 부분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한 77%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게 그 핵심이 되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해외에 지금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국산화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단편적인 얘가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관성 센서라고 있는데 그게 2000년 초마더라도 보쉬나 콘티넨탈에 다 수입을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한 14만 원 했거든요. 그 센스 모듈 하나가. 근데 그거를 모비스가 정부 R&D를 통해서 만도가 국산화하고 나서 가격이 얼마 되었냐? 4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 보쉬하고 콘티넨탈이 4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그냥 걔네들한테 10만 원 그냥 공돈을 줬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투트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차는 크게 지금 보면요, 기존의 산업, 주력 산업을 더 지속성장할 수 있는 그 트랙이 하나가 있고, 새로 가보지 않는 지금 마스나 타스라고 해서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나 트랜스포테이션 에저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 신산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갈 거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력 산업 쪽에서 완성차가 하는 부분은 그냥 민간에서 투자하도록 그냥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것까지 정부에서 손을 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부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나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쪽 관련해서는 이거는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융합 산업이라서 우리나라의 강점이 뭐냐면 융합할 수 있는 산업군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그거는 갖고 있는 데가 그건 몇 개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잘 융합만 해도 우리가 그게 각 산업 분야가 뭐 5위나 7위나 돼 있지만 융합시킬 때 1위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모빌리티 쪽은 인프라나 제도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이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일본의 이제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시장 환경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정부의 지원 방향, 역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도와주는 부분도 있군요. 도움이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정책임님 예, 부탁드립니다. 아, 전 본의 아니게 오늘도 역시 대기업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본의 아니게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전 또 특별하게 또 민관 쪽 활동들을 많이 참여하는 기회가 있는 관계로 최근에는 CITS 서비스, 지금 그것이 좀 더 24년까지 뭔가를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5G 오늘 차량 통신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게 제 주제지만 잠시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민간에서 지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저희도 전장 사업을 하고 글로벌로 20개가 넘는 카우이엠들하고 직접적인 R&D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추구하고 있는 R&D는 사실 좀 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실증 사업이나 시범 서비스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그 선행 R&D의 성과에 의해서 발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보완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민관과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접점을 만들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선.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5G에 대한 언급들이, 5G 차량 통신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에서 어떤 역할이냐, 심지어는 뭐 자율주행에 꼭 차량 통신이 필요해 뭐 이런 얘기들도 들었던 시절이 있던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어떤 하나의 기술로 모든 안전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스템을 뜯어보시면 항상 이중화, 삼중화되는 안전장치들을 운영하고 있고, 일단 뭐 라이더, 센서, 뭐 레이더 같은 기술들도 대부분 다 자율주행의 키가 되는 건 상황인지에 대한 주변 상황 정보를 획득하는 데 핵심이고요. 그 부분을 해서 대부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이 여러 사고들, 자율주행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5G V2X, 즉 차량 통신 기술은 상당히 그 센서 테크놀로지하고 상당히 연동화돼서 상호보완적인 어떤 비가시권, 예를 들어서 뭐 장애물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상황들, 뭐 레이더나 라이더가 커버할 수 없는 지역이죠.
그런 데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든지 안개나 굉장히 악천후 상황에서의 그 빛을 이용한 센싱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 차량 통신 기술이 여전히 안전적인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 5G의 차량 통신 기술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겨우 가능한다고 해서 산업이 종착역에 개발 관점에서 종착역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파생적인 고도화를 이제 해야 산업적인 파생력이 생기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커넥티비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인 어떤 차량 자체만의 능력으로 자율주행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집단적인 어떤 그 자율주행 기능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런 통신 차량 통신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도심에서의 자율주행 실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기가 오면은 과연 사용자가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자율주행 잘하다가 아 이제 핸들을 잡으셔야 됩니다를 인식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떤 산업이나 서비스 관점에서는 쫓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도심에서도 뭔가 상당히 잘 돼야 되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상황에 대해서는 이 5G V2X가 상당히 그런 도심 환경에서 특히 보행자 간의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5G를 경제 고속도로 발판을 삼아서 뭐 4차 산업 혁명을 추진한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명 뭐 5G 융복합 산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스마트카나 자율주행은 그 모든 융복합 산업의 페이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5G 융복합 산업들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물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5G가 상당히 역할을 그 잘 녹아들도록 하는데 2차적인 어떤 시너지를 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역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기술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뭐 크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기술에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V2X 또는 차량 통신 기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걸 세분화해 보면 통신 기능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간에 통신하는 기능이 있고요. 차량과 도로변에 있는 어떤 노드들하고 인프라하고 소통하는 게 있고 또 인포테인먼트를 위해서는 통신 사업자 망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능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차량 통신 기술로 포괄하고 있는데 특히 앞에서 설명드린 차량 간 통신이라든지 차량과 인프라 간의 소통은 자율주행 자체의 기능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용 주파수를 활용해가지고 서포트를 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지금 CITS도 대부분 교통 안전에 출발하다 보니까 5.8기가부터 5.9기가에 걸치는 70메가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지금 거의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이 중요한 5G V2X 기술이 자율주행에서 원활하게 실현이 되려면 결국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의 역할은 주파수도 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벌써 과기정통부는 차량용으로 할당되는 그 5.85부터 5.925의 그 기가헤르츠 사이의 70메가 주변으로 비면허 대역 할당이라든지 모든 융복합용 주파수들을 지금 7.1기가까지 쫙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자율주행을 위해서 주파수를 마음대로 지금 할당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동향도 그렇고 이 지금 할당되어 있는 70메가나 75메가 이 주파수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2024년에 실현할 그 CITS 서비스하고 5G V2X를 활용한 자율주행을 실현하는데 주파수를 잘 활용할 건가 이 70메가 안에서 다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근에 올해와 올해 말 내지는 초를 걸쳐서 이 70메가를 나눴을 CITS 통신 기술을 지금 선정하는 게 정부 부처간의 큰 목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5G라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쓰는 거를 만든 기술 규격을 만든 3GPP가 제정한 그 LTE 셀룰러 V2X나 5G V2X의 이 기술군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웨이브나 이제 DSRC 같이 와이파이에 기반한 기술의 두 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두 기술 선정을 놓고 상당히 부처 간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선정을 해줘야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별도의 주파수를 예를 들어서 뭐 8기가나 저 이런 데다가 완전히 밴드가 크게 이격나는 주파수를 5G 자율주행을 위해서 할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의 어떤 통신 장비를 전장에서 이제 꾸리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그 더블로 이제 소요가 되는 상황들이 되고 이 부분들은 개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글로벌 추세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격이 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 성공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산업계 입장,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술의 어떤 발전 방향이 글로벌의 전체적인 추세하고 잘 맞춰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들도 굉장히 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하고는 조금 앞선 의사결정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책적인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뭐 지금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이 미래차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될 건데 다시 대기업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품질이나 이런 완결수적인 제품 개발력이 굉장히 뛰어난 주체들이 아닌가, 여타 산업계보다는. 그렇다면 자율주행이야말로 진짜 조그만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굉장히 엄격한 품질 관리나 이런 부분이 되면 그 적용돼야 되는 거라면 과연 저희가 어떤 부분의 기술이 완결됐다라고 시범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이 기술은 상용으로 갈 수 있어라고 전제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는 저희가 펼치고자 하는 정부 주도의 어떤 R&D 사업도 상당히 이 민간 쪽하고 접점을 형성하는 오픈 R&D 속성을 좀 많이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들은 뭔가 단순히 실증 사업 끝나고 그 실증 사업 구축한 인프라를 뭔가 그 구축한 주체들이 전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좀 보다 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테스트 배드 구축이나 이런 쪽으로 연동해서 그 R&D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민간도 그 인프라들을 상당히 활용하는 계기를 촉발하고 서로 소통과 그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네, 그 5G V2X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그 통신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쭉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주파수 이용 포함해 가지고 뭐 CITX 구현 뭐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 그 자율주행 통신 기술과 관련된 국제 표준 뭐 두 가지 방식에 있어 가지고 이제 설명하시면서 좀 이 부분에서 좀 정리가 돼야지 업계가 좀 좀 투자라든지 뭐 과비용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정부 R&D 수행에 있어 가지고 뭐 대기업을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픈 다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세 분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는 좀 플로어에서 좀 자유롭게
질문이나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 뭐 안전 사고 해가지고 차체 뭐 프레임 재질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뭐 좀 어떤 분이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 본부장님. 교수님. 네. 정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나오는 게 요새 그래서 박스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게 승용차처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네모나게 만들면 안에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체 변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강철 사용에 대한 게 포스코가 요새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어떤 그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CFRP나 이제 알루미늄 같은 사용 같은 게 이제 기존에 많이 시도가 됐는데 요즘 이제 살짝 또 CFRP는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재활용 이제 만드는 문제 때문에 약간 주춤한데 또 이제 뭐 하지만 플라잉 카를 쓰려면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게 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 쪽이 약간 불리한데 또 어떤 새로운 차체에서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갈 것 같고 알루미늄 얘기도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차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존의 그 착시 현상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자율주행 차가 성용차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성용차가 이제 자율주행 차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는데 자율주행 차도 유형이 다양합니다. 상용차도 있고 성용차도 있고 그리고 요즘 말하는 이제 공유 경제 관련 쪽에 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또 아니면 휠체어 정도까지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용차 버스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물건을 배송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강철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맞춰서 차량 플랫폼에 맞춰서 지금 다양한 소재에 대한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PM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본에 거기 이제 동경 모터쇼를 갔더니 이 PM의 외관에 거기에 흡수제를 가지고 사람 이리 부딪혀도 아무 이렇게 상해를 안 입는 네, 그런 걸 벌써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저 샘플로 이제 저 컨셉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차량 플랫폼에 그 시스템의 어떤 아키텍처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거기 최적화돼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일본 쪽에 ADAS하고 AD 쪽은요. 이제 얘네들은 철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실용화하고 사업합니다. 그래서 그냥 연구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요. 미국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민간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제 새로 이제 그 스타트업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일반화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들어가서 이렇게 산업을 보시면요. 기존에 하던 플레이어들 중심으로 다 이게 그 산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실용화하고 사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레벨 뭐 한 2, 3점 전만 하더라도 레벨 4 이상은 안 한다고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시장이 이제 마스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로 가니까 새로운 이제 그거를 이제 커넥티드 마스 쪽이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주로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정해진 제품이나 실용화 관점에서 이런 그림을 그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그리고 완성차들이 투자했는 이런 웨이모라든지 뭐 이제 크루즈라든지 또 구글이 투자했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도전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VC들이 관심 있는 거는 사실 그런 야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거품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다시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뭐 세계 스타트업들이 각각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오토노스 A2G는 현대차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CS
2017에 라스베가스 자율주행 LA하고 라스베가스 자율주행을 해본 팀이고요. 그다음에 평창 넥소 자율주행도 해본 팀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체 경험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자율차 중에는 국내 자율주행 오토노스 에이트 제일 많은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언맨드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토르 드라이브는 또 언맨드 솔루션은 이제 국민대학교 김정하 교수님 랩에서 이제 창업한 회사고요. 문희창 대표님. 그래서 자동차 쪽이다 보니까 차가 강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작년 서울 모터쇼에서 저 위더스라고 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직접 만들었죠.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운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시범 주행을. 그래서 어떤 차 자체나 이런 부분들 좀 장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언맨드 솔루션이 제일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 해왔고요. 좀 업력이 좀 있고. 토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학교 서승우 교수님 랩에서 창업한 회사고요. 서승우 교수님이 이제 전기 정보공학과 IT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나 IT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고 세 회사가 또 각각 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토부 지금 KCT하고 임시 운행 허가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활성화된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KCT를 구축하고 그리고 임시 운행 허가에 대한 어떤 제도를 마련했을 때 너무 이거를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하면서 뭐냐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냐면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안전 설계를 담보로 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인증 체계라든지 산업 표준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약한 게 뭐냐면 이제 규제 과학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약합니다. 뭐냐면은 규제를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에서 거기 실제 그걸 개발한 경험도 없고 실제 그거를 해보질 않았거든요. 해보질 않으니까 그냥 막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역공을 맞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KCT 같은 경우도 제가 보는 거는 그리고 임시 운행 허가 같은 경우도 이게 자율주행 레벨 2, 3, 4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 이거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레벨 4는 아직 가본 적이 없거든요. 레벨 3도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데 몇 개 없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시장하고 산업하고 맞춰서 이렇게 현실화 시키면서 제도를 마련해 줘야지 이게 제도로 된 어떤 이제 어떤 국가적인 기반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그거를 조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하면서 이제 KCT나 뭐 카트리도 마찬가지로 이래저래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번에 지금 구축된 상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그리고 앞으로 또 구축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로드맵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 산업계 관점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요. 아까 차량 재질 말씀 주셨는데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초고가 스포츠카는 이미 탄소 복합 섬유나 여러 가지 철강 외에 내용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전장 관련도 하고 있고 전지 쪽을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전기차 쪽도 관여를 하는데 대부분 다 차량 중량에 대한 요구는 많습니다. 근데 가장 벽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그 다 차량 철강을 대체하는 어떤 재료들이 다들 지금 현재는 고가입니다. 고가란 부분 어떻게 다운 시키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차는 일반 스마트폰과 같은 2, 3년 주기의 내구성이 아니라 최소 15년에서 20년의 내구성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을 검증하려면 조금 더 시기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건 카오이엠들하고의 접촉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업체 말씀을 하시는데 전장 업체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강의 수준의 전장 업체를 가지고 누구나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덴소라는 업체를 상당히 유명한 업체고요. 경쟁력 있고 카오이엠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덴소와 경쟁하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색깔의 느낌은 뭐냐면 일본 쪽의 산업은 사실 아까 뭐 동경올림픽이 안 돼서 참 저희한테 행운이라고 하지만 저희 전장업체 입장에는 동경올림픽 타겟으로도 많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체득하면서 좀 느낀 점은 상당히 더디지만 상당히 공고하게 가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저희가 리슨 앤 런을 얻자면
저희 입장에서 좀 기회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건 저희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반면에 그들은 되게 선행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레벨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올림픽에 들어가는 그냥 선행 차량에 들어갈 것 같은 우리 평창올림픽 때 했던 그 수준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메탈 다이캐스트나 이런 것까지 다 상용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그 저희가 한번 유념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KCT 임시허가제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저도 안으로는 KCT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부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용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KCT의 지금 시스템을 보면 적어도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 유효하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냐면 차에 이미 다 탑재를 한 차량 자체로서의 폼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그 자율주행의 여러 산업들을 보면 소프트웨어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기본적으로 전장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차로 연결해가지고 구현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카우이엠의 발제를 받지 전에는 전부 그냥 자체적인 그냥 자기 만들어보는 수준인 겁니다. 그걸 갖고 거기서 테스트했다는 게 정확하게 어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KCT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완성차 업계하고의 어떤 그 시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관계 설정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들어보니까 참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차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통신을 포함한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구현되는 뭐 그 KCT라든지 CTIS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또 서비스들까지 연계되니까 굉장히 뭐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 뭐 테슬라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뭐 예 뭐 네. 친구에서 예 뭐 일단은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자동차사들이 기본적으로 통신을 쓰긴 쓰겠지만 그때까지는 자동차가 버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제 정성님 말씀하신 거 통신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대한민국 전체에 다 깔려야 됩니다. 어디는 깔리고 어디는 안 깔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차가 모든 거를 책임지도록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뭐 통신을 꼭 안 한다기보다는 테슬라도 지금 이제 스페이스 X 통해서 위성 잔뜩 띄워놓은 다음에 그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도 쓰지만 차하고 연결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통신에서 자동차 중에는 통신에서 가장 빠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OS 부분은 상당히 그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R&D가 하드웨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소프트웨어가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하드웨어 플랫폼이 안정해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못 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이제 사실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 오토사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산자부는 소프트웨어라서 안 하고요. 과기정통부는 자동차라서 안 해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극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차량용 통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요새 국토부가 좀 들어와서 그나마 좀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이제 테슬라 OS가 간 다음에 표준적으로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다 제어용 플랫폼 말고 그 자율주행 센서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플랫폼에서 어댑티브 오토사를 가고 있는데 그게 나와야 이제 비로소 자동차사하고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폭스바겐 ID3가 세계 최초로 어댑티브 오토사 적용을 해서 상용화를 올해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이슈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직도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협업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댑티브 오토사 표준에 투자하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LG도 좀 잘하고 있고 뭐 오트론도 그 폭스바겐 들어가는 거 LG도 좀 들어간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신경 쓸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 뭐 규제 혁신 뭐 발표도 하고 있는데 뭐 잘 가고 있는 건지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좀 그 측면에서 좀. 예, 그 규제 혁파 로드맵이 그 국조실에서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작업할 때 지금 우리 과기혁신본부에서 했던 패키징 R&D 투자 플랫폼하고 다 서로 연동되도록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자율차 TFT 해서 뭐 모빌리티 공간 이런 게 지금은 그나마 이게 좀 연계가 되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고
네, 재작년 보면은 작년이 또 발전, 그래서 매년 발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서 그 다행스럽고 이번에 그 저기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거기 신규 에타도 네 개 부처가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나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큰 하나의 또 스타트 하나의 그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아까 테슬라 쪽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 그 통신 기술 쪽의 영은 정확한 볼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가 혼재되는 시기는 반드시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모든 인프라가 됐을 때 고도화된 밸류를 창출하는데 차량 통신 기술이 영향을 주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자율주행을 기능을 완충시키 그 완수하려면 차량 자체가 자율주행을 이네이블링 할 수 있는 장치도 분명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를 대체제로 볼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보완적인 속성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테슬라가 통신을 배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짝만 힌트를 드리면 테슬라가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갈지는 제가 최근에 테슬라하고 협의하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살짝 말씀드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산업부분을 볼 때 사실 차량의 OBU라고 온보드 유닛이라고 이제 차량 탑재 이 자율주행 장비나 이런 부분 보는데 비포 마켓하고 애프터 마켓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포 마켓은 카 OEM이 차가 출시될 때 이미 다 장착하고 나오는 것들이. 애프터 마켓은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달듯이 달아서 어시스턴스를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그 차량의 주행 정보나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을 CAN 라이브러리, CAN DB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주행 상태라든지 이런 차량 상태를 다 관리하는 DB가 있는데 거기에 액세서빌리티를 당연히 카 OEM은 그거는 아무나 꺼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아니죠.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의 발전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사실 소프트웨어 업체가 따로 있으니까 잘 개발해가지고 짠하고 터트린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기본적으로 그런 전반적인 ADAS에 대한 향후 발전이나 이런 CAN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해서 전체적으로 고도화된 서비스를 이네이블링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중소업체들이 그쪽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맥락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제 생각에 민간의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착시를 또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테슬라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테슬라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 할 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장사꾼이니까 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법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사고 났을 때 그럼 얘네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그 요즘은 레스폰스블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냥 자율주행해서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정말 사고 났을 때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것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테슬라 사고 났을 때 자기네들은 레벨 2라고 예, 보조장치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인 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쪽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AI 딥러닝 하는 같은 경우도 자꾸 이게 혼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이제 뭐 연구기관에서 그냥 과제 따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분명히 다른 거는 뭐냐면 딥러닝 쪽에 AI를 하려고 하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다 어떻게 되냐면 방대한 클라우드 쪽에서 모아서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그 나름대로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차량의 제한적인 어떤 모듈에다가 컴퓨팅 모듈에다가 담는 거,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는 거는 또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다르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또 둘째가 국제 표준화 관련해서도 이게 조금 다른 아까 제가 투트랙이 있다 그랬는데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이라든지 주력 산업을 지속 성장하는 거는 그거는
기존의 산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표준이.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댑티브 오토사라고 해서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저희가 일단은 준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마스나 타스 쪽의 서비스 신산업은 이건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눅스 OS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GL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라고 해서 이걸 아예 도요타는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봤을 때 자율주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플랫폼을 이렇게 맞춰줘야지 산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뭐 한정된 시간에 이 많은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기에는 좀 시간이 뭐 짧아서 조금 뭐 한계가 있는 것 같군요. 이 하여튼 그 미래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그 자율주행 혁신 플랫폼에서 정부의 역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논의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뭐 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정부라든지 관련된 기관이 참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포럼 준비를 한 키스텝의 박종록 박사님이 좀 마드레이트 역할이 돼가지고 뭐 오늘 또 못다한 얘기도 포함해가지고 저희 키스텝의 뭐 이슈 페이퍼라든지 이런 걸로 정리를 해가지고 좀 같이 공유하면은 좋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그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오늘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3회 수요 포럼이 오는 7월 8일 수요일 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활성화의 문 열리는가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